보컬 장인 옆에 보컬 장인. 감성도 두 배, 귀요강도 두 배로 시켜주시는 분들이죠. 이프의 신용재, 김원주 씨와 함께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감성 보컬 듀오 이프의 신용재, 김원주 선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보는 이쪽에 건가요? 있습니다. 아, 여기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의 김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프의 신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웬디 선배님을 대신해서 영스트리트 네. 이렇게 스페셜 DJ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뵈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처음 뵈요. 그쵸? 처음 네, 뵈요. 저는 네. 노래를 워낙 많이 들었었어서 아, 네, 너무 그러니까요. 영광인 순간이네요. 저는 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강철 저도 아! 저도 강철 부대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요?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앞에서 두 분을 보컬 장인 감성 듀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아이돌식 소개법이 있으시다고요? 이게 아이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냥 이제 아이돌 분들이 이제 팀에서 뭘 이렇게 맡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무대를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오른쪽이랑 오른팔? 예. 아 오른쪽. 오른쪽에서 아 오른쪽. 아 오른쪽. 네. 이프의 네. 네 오른팔 할까요? 네. 이프의 오른팔과 형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형이라서 네. 네. 형을 맡고 있는 김원주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왼쪽을 왼쪽. 맡고 있고 네. 네. 막내를 맡고 있는 아. 네, 아, 팀 안에서 벌써 네. 이렇게 마태형과 막내가 그쵸, 네. 네. 둘밖에 없는데 그쵸? 네. 그리고 신용재 선배님께서는 네. 괴물 같은 가창력 때문에 몬스터 보컬 네. 그리고 김원주 선배님은 달달한 목소리 때문에 스윗 보컬이라고 불리신다던데 아... 혹시 인정하시나요? 누가 지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네. 전 이야기인데 네. 네.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저희 예전 회사 분들이 아~ 이렇게 뭔가 붙여줬어요. 네. 아~ 네. 저는 이제 네. 괴물 같은 가창력 플러스 네. 그때 당시 굉장히 또 외모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에이, 아니요. 제가 좀 인상이 좀 별로 그렇게 좀 강렬해가지고 아 정말요? 네, 괴물 같은 아닙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은 그랬어? 절대 아니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포함은 돼 있었다 예 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저는 딱 보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아 목소리가 아 정말 크고 뭔가 따뜻하고 아, 근데 진짜요. 살랑살랑 거리거든요. 오. 그래서 정말 이 디테일이 가득 찬 이 곡을 들으면 제가 따라가고 싶은 선배님들의 본복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미정님께서 네. 반가워요 이프님들 오늘도 기대 기대 라고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장유희님 와 이프님들이다 반가워요. 카메라 보고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희님. 네. 맞습니다. 아, 팬이신가 봐요. 이혜등님 오른팔 원주님 왼팔 용재님 네. 반가워요. 아, 몸체는 어디 쪽으면? 아유. 그 중간 어디쯤인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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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을 이렇게 영스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신곡을 발표하셨죠? 네. 박수! 네, 네 제목이 꽃처럼 피어올라인데 어떤 곡인지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제목처럼 네 꽃처럼 네. 피어오르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이제 봄을 준비해서 좀 달달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 이렇게 두 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말씀하세요. 네 먼저 네. 말씀하세요. 아 예 그 또 작곡가 안영민 님께서 아, 네. 같이 또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봄 캐럴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좀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노래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따뜻한 날씨에 네. 이렇게 뭔가 잘 어울리는 따뜻한 곡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그동안 애절한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오랜만에 밝고 달달한 곡으로 컴백을 하셨어요. 네. 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이제 네.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애절한 네.
또 저희가 또 그 와중에 또 나름 또 굉장히 행복한 노래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어떤 근데 그런 노래, 뭐 예를 들어 뭐 고백이라는 노래도 고백 있고, 너무 잘하죠. 네, 네. 뭐 똑똑똑, 뭐 Say I Love 이런 노래들이 네. 있는데 뭐 그런 노래들을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 예, 저희 노래 중에 그런 노래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워낙 저희가 또 슬픈 노래 많이 불러서 많이 하니까 네. 빌려줄게 지구의 네. 날 너무 좋아요. 아, 네. 최고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밝은 노래를 또 불러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부르시는 입장에서 슬픈 노래랑 달달한 노래 중에서 어떤 게 더 감정이입이 잘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네. 이입은 네. 슬픈 노래가 훨씬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좀 밝은 노래를 불러도 조금 슬퍼지는 경향이, 네, 슬퍼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정말요? 노래 좀 해서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콘서트를 하게 되면 네. 뭐 예를 들어 한 20곡 정도 부른다고 치면 한 17곡 정도가 이제 슬픈 노래예요. 이제 나머지 세 곡이 이제 밝은 노래인데 네. 밝은 노래 부를 때 저희도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민망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요? 네. 뭐 예를 들어 신나는 노래가 한 곡 정도 있으면 네. 저희가 부르면서도 조금 눈치를 좀 보세요. 진짜요? 네, 눈치를 왜 봐요. 눈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신날 것 같고 엄청 신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박수를 유도하기가 가끔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꽃처럼 피어올라라는 제목답게 두 분이 꽃다발을 들고 깜찍하게 등장하는 쇼폼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사진을 봤는데 네. 아, 너무 약간 웨딩 화보처럼 두 분이서 네. 너무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예. 연출을 하셨는데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분위기가 저희가 이런 걸 또 처음 찍어봤어요. 해보셨군요. 이런 쇼폼 네.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처음 찍어봐서 네. 굉장히 어색하고 사실은 이날 이제 라이브 클립도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네, 네. 사실 노래하는 것보다 이 그냥 꽃 들고 이 쇼폼 영상 찍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어 진짜요? 네, 네. 어색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네. 다음부터 이제 약간 하트를 같이 이렇게 뿅뿅 예. 이렇게 해보면 주씨한테 배워야 되는데 아 그럼요 제가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지 동료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가수 허각 선배님이 많이 귀여워졌네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을 네. 또 배우 서지성님은 너네들 왜 그래 이럴 거야 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네. 네. 아, 두 분이 네, 혹시 챌린지로 제작을 해보실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저희가 사실 처음 한 거잖아요 네. 도전을.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형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들도 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정말요? 약간 왜 이러냐는 약간 반응이 있어서. 그랬어요? 뭐 본인들이 더 부끄러워. 저도 부끄러웠는데 더 부끄러워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네, 이게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네.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좀 네 좀 네, 챌린지로 제작해 보실 생각. 없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빵빵거리는 거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이프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 건데요. 오늘 두 분이 특별히 영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금 불러드릴 노래는 지금까지 얘기한 꽃처럼 피어올라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해요. 네. 네. 달달한 노래인 만큼 네네. 최대한 한번 해볼 테니까 집에서 지금 8시 40분이잖아요. 네. 달달하게 저녁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서서 네. 불러도 될까요? 네네네. 두 분의 이제 이번 신곡이죠. 달달한 프로포즈 송 꽃처럼 피어올라.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한번 만나볼게요. 예. 난 너를 바라보면 가슴이 떨려 자꾸 어설퍼지는 나야. 너에게 묻고 싶어 너도 나와 같은지 내가 보고픈지
햇살에 눈이 부신 너의 앞에 난 서 있어. 가슴이 힘껏 벅차올라. 넌 꽃처럼 내 맘속에 피어올라. 시들지 않겠면 내 마음을 줄게. 또 매일 난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 투명한 너의 미소가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난 비가 우산이 될게. 너를 항상 지켜줄게. 이런 게 사랑일까. 도저히 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햇살 아래 눈이 부신 너의 앞에 난 서 있어. 가슴이 힘껏 벅차올라. 꽃처럼 내 맘속에 피어올라. 시들지 않게 널 내 마음을 줄게. 또 내일 난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 투명한 너의 미소가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모든 계절을 지나 너는 나에게로 왔나 봐. 널 사랑하나 봐. If의 꽃처럼 피어올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네. 오,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선배님들 라이브를 직접 이렇게 앞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아니 2023년 기준 축가로 선정될 것 같아요. 아, 최고의 네, 축가.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너무 좋은데요. 왜 어색해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웃으셨던 것 같은데. 아, 노래 부르는 내내 네, 어색했어요. 네, 어색하네요. 아, 이게 아까 감정이입을 네, 밝은 노래 감정이입을. 아, 진짜요. 네. 아,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김다현님 이 노래 진짜 너무 달달해서 치과 가야 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달달해서 치과 가셔야 된다고. 네. 김다미님 라이브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죠.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최고라고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와, 1307님도 노래 덕분에 퇴근길이 이렇게 달달한 적은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가 프로포즈송으로 딱이라는 반응도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두 분이 프로포즈를 네.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아내분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아하, 저는 이제 이게 아, 할 말이 많은데 네. 프로포즈를 제대로 그 결혼식 전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아 이게 좀 뭐 변명을 굳이 하자면 좀 오래 연애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이제 만나다 보니까 좀 아, 프로포즈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잘못한 거죠? 아니죠. 요즘에 네, 그래서 또 이제 되게, 결혼식 네. 그 하는 날 이제 뭔가 제가 그 노래를 한 곡 준비해가지고 그 직접 가사를 써서 이제 노래 선물을 하긴 했는데 네. 뭔가 좀 더
좋은 걸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왜요?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 직접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네, 타이밍. 뭔가 그걸 먼저 선물을 한다거나 했어야 되는데 네. 사실 프로포즈라는 게 뭔가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이런 네. 의미인데 아~ 결혼식 날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네, 네, 이미 약간 너무 뭔가 결혼은 이미 정해놓고 뒤늦게 뭔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아 아닐 거예요. 네. 네, 그래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낭만적인 네, 그런 그런가요? 느낌이 드는데 그 노래도 너무 감동적이고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날 발매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머 네, 결혼식 날 깜짝 그 발매긴 한데 사실 집에서 좀 제가 그걸 듣고 할 때 네. 조금 눈치를 챈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네. 깜짝이 아닌 깜짝 네.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신용재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결혼 반지랑 네. 뭐 꽃이랑 이제 편지를 이렇게 오! 아주 좋은 선물이랑 준비해가지고 네. 깜짝으로 줬죠. 예, 와~ 그래서 뭐 많이 되게 잘했어요 저는. 제가 봐도 그 좋은 선물이 정말 아, 좋은 선물이어가지고 와, 너무 궁금하네요. 아, 내가 노래로 뭔가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아, 먼저 조금 했는데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아, 그래도 마음을 담은 가사가 아, 그럼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네, 두 분이 2008년도에 포맨으로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처음에 서로 혹시 첫인상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포맨 멤버 중에 마지막 멤버로 합류를 네. 한 거라서 일단 용재가 데뷔를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저희만의 그런 그때 당시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오. 거기서 이미 굉장히 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 그때 당시 슈퍼스타? 출시였죠 거의 그 네? 사이트에 출시였죠. 아 내가 바로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핫했다. 네, 그 얘기한 건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전부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아, 네. 사실 팬심으로 이렇게 봤었고 아, 처음에 먼저. 만났을 때 그래서 네. 막 사인 요청도 해서 사인도 받았었고 했던 게 첫 번째 기억이에요. 얼굴 처음 본 게.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한두 달 지나고 이제 마지막 멤버로 합류를 하면서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처음에 약간 팬심의 느낌 그런 느낌. 있었죠. 네. 용재 선배님은 혹시 원주 선배님을 이게 지금 제가 약간 계속 뒤에 얘기하니까 제가 약간 나쁜 사람 이미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알고 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거 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첫인상이 그때는 솔직히 또 제가 나름 또 일찍 제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약간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약간 선배님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나 아, 선배님. 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냥 왔는데 되게 뭐랄까 표정도 안 좋고 표정 관리를 못했구나 내가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오해를 많이 했었죠. 방금 엄청 멀리 튀어나가셨어요. 원주 선배님이 튀어나가셨어요. 네, 지금 의자가 네. 아니, 들어도 민망해요. 자주 듣던 얘긴데도 아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보컬 듀오 이프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다연님, 와 추님 질문 더 많이 해주세요. 몰랐던 정보 방출 중.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 얼른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프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00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이프의 쏘리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I'm sorry 우리 행복했던 시간이 너무 가득해서 스테리 들어볼래 yeah, yeah. 네가 찾아채지 않아도 돼 yeah,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yeah. 누가 너 밖 실컷 놀아볼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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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 룰루랄라 영스트리 오늘도 난 영스트리 웬디의 영스트리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는 대한민국 대표 보컬 듀오 이프와 함께하고 있고요. 장유희님, 두 분이 함께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이쯤에서 서로에게 서로의 이름 세 글자로 애정 어린 삼행시 한번 해보는 시간 어떤가요? 좋죠, 좋죠. 네, 자 네. 그러면 원주 선배님부터 네. 신용재로 한번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아, 네. 하나, 해주세요. 둘, 신. 셋, 신! 신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 둘, 셋, 용! 용재라는 동생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재! 재미있게 앞으로도 우리 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와, 잘하셨다. 엄청 걱정하신 것 치고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니잖아요. 네. 그 인터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아, 진짜. 형이 자꾸 근데 접수 시키셔가지고. 왜냐면 저는 좀 네. 웃긴 거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아 요거 요렇게 하고 또 웃긴 거. 또 이렇게 감동을 아니, 뭐. 주네. 아 괜찮아요. 중에. 자 그러면 이제 용재 선배님. 잘해. 김원주로 한번 삼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 김. 김을 좋아하는. 맞아요? 하나, 둘, 셋, 원! 원! 원주 형. 하나, 둘, 셋, 주! 주소 불러 보내줄게. 와, 뭐야? 아, 김을. 와! 아니, 갑자기. 센스 김 얘기하는 거야? 김을 좋아하시나봐요. 아, 이게 왜 김 얘기를 갑자기 한 거야? 저희만의 뭐, 김 스토리가 아, 있는데. 김 스토리가 있는데, 아. 그냥 저희가 최근에. 네. 그냥 뭐. 아, 그 축하를 그런가요? 그냥 얘기하지 말까요? 아 그래요? 네. 김 때문에 네. 빈정상한 적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제가 김을 축가로 제가 김을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집에 좀 김을 좀 많이 쟁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 네. 김을 맞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김을 좋아하시는 원주 선배님과 용재 선배님과 네, 네, 네. 이렇게 팀워크까지 완벽한 두 분과 함께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두 분의 팀명인 이프가 두 사람의 두 번째 시작이자 한 단계 더 올라가겠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if 만약에라는 의미를 살려서 이런 주제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네. 만약에 소원이 딱 하나 이루어진다면 네, 여러분의 소원이 딱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 사연 한번 나눠주세요. 아주 사소하고 재밌는 소원도 좋고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목표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두 분은 만약 소원이 딱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걸 빌고 싶으세요? 소원이 딱 하나만 이루어진다. 먼저 하시래요. 먼저 하시래요. 먼저 하고 싶으시다고. 이때 한번 바꿔드릴게요. 네, 질문 부스. 저요. 네, 용재 선배님부터. 사실 저는 사실 뭐 엄청난 소원을 막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네, 건강 최고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네. 너무 좋은 죽을 때까지. 굉장한 소원인데요. 네네. 진짜.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건강 생각했었는데 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건강. 그러니까 건강하게 네. 지금처럼 뭔가 계속 살고 싶은 느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뭔가 다들 건강 지금처럼 네. 네. 살고 싶네요. 건강하게.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저는 출신은 예. 저는 소원이 딱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하늘을 좀 날고 싶어요. 하늘을 날아서 가고 싶은 네. 곳을 이렇게 가거나 엄청 빨리 날아다니거나 네, 차가 막힐 때 빨리 날아서 이렇게 가고 싶은 저 그런 거 중요하죠. 네. 건강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수씨. 건강. 아니 이게 건강을 비세요. 건강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을 좀 넘어서다 보니까 네. 자꾸 그 새해 목표 같은 걸 세우면 네.
그 가장 1순위에 건강을 먼저 두게 되고 예전에 뭐 일이나 뭐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면 어느 생가부터 저희 둘 다 이제 건강을. 일본의 건강을 자꾸 얘기하고 팬분들에게도 정말요? 뭐 건강하세요 행복 예전엔 행복하세요가 많았으면 네. 요즘은 정말 건강하세요가 진짜 진심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건강이 중요하긴 하죠. 네. 네네. 저 그럼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새해가 밝으면 한 해의 목표를 다 세우시는 편인가요? 뭐 계획을 올해 목표로 뭐 세운 게 있으신지? 그렇죠.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10가지. 적어놓고 했었는데 네. 어떤 목표가 있으시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건강. 이제 건강으로 인한 건강 검진이 있었고 제가 37인데 건강 검진을 올해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굉장히 궁금했었고 내가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건강이 일본에 있었고 네네.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이나 뭐 일에 있어서 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가지 정도 정해놓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용지 선배님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죠? 저는 또 전형적인 또 P형 인간이거든요. P형! 네네. 네, 저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대충. 크게만 네, 대충 그냥 세워만 놓는 목표가 있어요. 크게 하나, 뭐 하나를 얘기하시면 크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단독 공연? 단독 공연! 네. 와, 너무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가면 눈물 이렇게 흘릴 것 같아요. 오세요. 진짜요? 꼭, 꼭 놀러 오시면 꼭 초대해 주세요. 네. 20곡 20곡 중에 17곡이 슬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쁜 3곡은 제가 일어나서 춤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601님 퇴근이요! 유유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빨리 집 가고 싶네요. 아, 퇴근만한 게 없죠. 네. 6775님 저는 키가 작아서요 키 큰 여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170cm 가자. 네, 이런 것도 좋네요. 네, 네 키 저도 키 좀 크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요. 왜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완소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뭔지 사연 계속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몇 분 뽑아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또 한 곡 들어볼 건데 이번에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네. 행복하네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 노래는 이제 저희 이프가 제 결성되고 나서 나온 첫 번째 미니 앨범의 이제 수록곡인데 같이 가요라는 곡이에요. 요 노래도 역시나 조금 밝은 느낌의 노래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뭔가 오랜만에 오니까 준비했네? 그 밝고 싶었나 봐요. 봄이기도 하고 왜냐면 또 출시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저희가 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너무 또 이렇게 센치하게 하는 건 날씨도 그렇고 맞아요. 너무 그래서. 날씨 좋죠. 밝고 싶었습니다. 네. 두 밝은 분의 느낌의, 네, 밝은 노래입니다. 느낌 두 분의 첫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된 밝은 곡이죠. 이프의 네. 같이 가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이번 주말에 뭐해요 그대 하루 시간 좀 빌려줄래요 빈 가방에 설렘 하나 달랑 챙겨서 가벼운 걸음으로 만나요 가까운 숲은 어때요 나와 초록빛 향기 맞춰 달콤한 손 닿으면 쏟아지는 눈부신 별빛 지금 날 보는 그 두 눈에 보여줄 게 있어요 같이 가요 별이 빛나고 바람이 맑게 돼 사랑이란 꽃이 핀 그곳으로 같이 해요 아른거렸던 사진 속
넌 길을 잃어도 좋아. 나랑 이 땅이 흐린 발자국 새소리와 웃음 섞인 휘파람 소리 지금 날 향한 그 두 귀에 빠져들 것 같은 잠시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저 떠나요 끝이 없는 이 행복을 우리 둘만 걸어요 저기 봐요 저 별을 보니 해줄 말이 있어요 혹시 나와 같이 사랑할래요 해줄게요 그대 두 눈을 준 걸로만 채워줄게요 그만하면 나와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와. 아, 네. 여러분 마지막에 화음 맞추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까먹었구나. 까먹었네.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애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If의 같이 가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한 송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왜 이렇게 낯설어 하셨다는 거예요? 꽃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자주 좀 해야 될까 봐. 자주 해주세요. 저희도 막상 하면 되게 신나고 재밌는데. 네. 그냥 네.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좀 너무 살랑살랑 거렸어요. 네, 앞으로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네, 어미정님께서 박수 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와 들으면 흥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봐요, 반응이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박정숙님도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790님 소원이요? IF 콘서트에서 밝은 노래를 3, 4곡에서 5곡으로 늘리는 거요. 네. 와, 이렇게 밝은 곡도 많은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네. 네 저도 소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영스 가족들이 보내주신 이루고 싶은 소원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전현석님께서 형님들처럼 훌륭하고 멋진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오, 네. 와,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쵸 그쵸 네. 분명히 그쵸 조언을 조금 현석님에게 네. 아 지금 이미 출시가 해주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열심히 아, 네. 하다 보면 열심히 네. 하다 보면 네. 그쵸 그다음에, 멋진 가수가 네. 될 수 있습니다 현석님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현석님 화이팅 네. 네. 이제 7816님이 만약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펼치고 싶어요. 20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몰라요. 행복하고 와.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게 요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 뭔가 진짜요? 20대로 돌아가서 살아보고 네네. 싶다 이러는데 여기 7816님이 사실 30대인지 40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 그 나이는 못 돌아가더라도 네. 저는 그냥 약간 되게 그냥 20대라고 생각하고도 막 지내보는 것도 해보니까 네. 좀 재밌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네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냥 네. 20,
때가 된 것처럼 그때 못했던 걸 지금에도 늦지 그쵸.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네, 이창훈님 내년에 창업을 목표로 열심히 일 배우고 있는데 내년에 창업해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행복한 결혼까지 갈 수 있길. 네, 네 창업을 목표로 네. 저는 열심히 한 만큼 꼭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창우님을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네. 네, 3261님 몇 달 전에 누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기타에 빠져서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느라 시간이 잘 안 나네요. 그래도 언젠간 꼭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하실 것 같아요. 소원 정도는 아니고 네. 네. 틈틈이 연습하시다 보면 현실적인 조언이세요. 네. 현실적인 저 또 T형 인간이에요. 아, 부스구나. 네, 네. 부스가 나오네요. 네, 부스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F식 공감을 한번 아 이게 보여주세요. 네, 제가 F인데 네. 이게 또 F로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네. 학교 다니라 시간이 잘 안 난다고요? 저도 여기선 T처럼 요즘 같아선 그냥 시간을 더 내세요. 아! 일찍 자고 같아요. 일찍 일어나시고 네, 시간은 또 열심히. 충분히 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은지님 저의 소원은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지금처럼 잘 지내줬으면 좋겠고 더 큰 소원은 로또 1등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으면 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 보다. 네, 네 저는 마음이 부자면 다른 뭔가 물질적인 부자들이 부럽지 않다. 좋죠. 아 사실 좀 부럽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네. 부러운 건 부러운 네. 거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들이 맞습니다. 많다고 네 맞아요. 주변을 다 둘러보면 네 로또 1등 편의점에서 네 이렇게 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하나도 맞추기 힘듭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원들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두 분의 개인 활동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용재 선배님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이번에 합류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참가자들을 볼 때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이제 베일드 뮤지션이라는 네. 프로그램인데 이제 오직 목소리로만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없이 네. 그냥 이제 저희가 뭐 모습도 볼 수가 없고 네. 오직 귀로만 음악을 듣는 거라서 그래서 오직 실력만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 네.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참가자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주 선배님께서는 너튜브 개인 네. 채널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직접 편집도 하신다고 알고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브이로그에 가족들이랑 이제 네, 놀러 네. 다니는 모습을 좀 담았던 건데 네, 네. 아이랑 이렇게 하는 모습을 처음에 이제 좀 기록해놓고 싶어서 이게 뭐 글이나 사진으로는 기록이 맞아요. 되는데 영상 기록이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마침 이렇게 채널이 이렇게 너튜브라는 채널이 있으니까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뭔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네.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번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혼자 편집을 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네 이제 뭐 편집자를 찾아서 같이 함께 현실적인 네. 팀과 함께 네, 그러니까요. 전문가 분께 네, 전문적인 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에게 도착한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7816님 오랜 시간 가수 활동하시면서 많은 콘서트 공연을 해오셨을 건데요. 서는 무대마다 분위기나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1번 관객이 숨죽이고 조용히 노래에 집중하는 공연 그리고 2번 환호하고 열광하며 함께하는 공연 중에 어떤 분위기를 더 선호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둘 다 너무 좋아서 네. 사실 둘 다 욕심이 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발라드를 하다 보니까 그쵸. 뭔가 그 조용히 노래에 집중하시다가 같이 좀 팬분들이 이제 예전 생각하시면서 눈물도 좀 흘려주시고 좀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저희도 뭔가 무대에서 많이 이입되고 좀 맞아요.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울컥울컥할 것 같아요. 보게 그렇죠, 되면 이제, 네, 맞아요. 네, 그 앞에 뭐
정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팬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뭐 눈물을 흘리신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사실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저희도 같이 전달 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네. 같이 울컥하고 진짜요. 네. 이게 팬분들이 공연 때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벤트 어떤 이벤트 받아보셨죠? 아 저희가 형이 군대 갔을 때 맞아요. 네. 군입대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공연 때 네네. 이제 그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제 플랜카드를 이렇게 관객분들이 다 들어주시고 아~ 예를 들면 그때 문구가 이제 금방 다시 만나자였는데 네. 그래서 막 많이 눈물 흘리면서 입대를 네.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너무 금방 다시 만나자. 네, 네. 너무 그 평생 잊지 못할 그 기억이어가지고 문구 자체를 평생 못 잊을 그쵸? 것 같아요. 금방 다시 만나자 이게 네. 사실 금방은 아니었지만 아니 금방이죠. 그래도 네 금방이죠. 이렇게 네.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나고 나니 네, 금방이었네요. 아, 네. 자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박영민님, 와 오빠들 세상에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유유 진짜 너무 팬인데 게스트로 나오셨다니 진짜 퇴근길에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하트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네, 이프 두 분과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분씩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희도 그 라디오가 오랜만이에요. 되게 맞아. 오랜만. 한 네.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렸는데 네. 그리고 또 출 씨도 만나고 되게 재밌게 한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네. 기분 좋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베일드 오디션 베일드 뮤지션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2%로 또 저 신영재로도 많은 활동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네.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다고 지금 딱 집어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올해도 또 이제 반년 남았잖아요. 네. 아무튼 열심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또 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스페셜 DJ 2일차인데 안 떠는 줄 알았더니 선배님들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되게 원래 이렇게 존경하던 선배님이었어서 그런지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도 또 해버렸는데 몰랐어요. 잘 넘기려고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멋진 라이브도 듣고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이프의 헤어질 리 없잖아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선배님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은 들면 내게로 달려온다. 반가운 입술로 내 이름을 불러. 더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한 지금 모든 게 에러 에러 에러.